오늘은 윌리엄 클린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내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클린턴이 한 일은 상당히 많은데 첫째로 경제 정책에 성공을 했습니다. It's economy stupid 하는 클린턴의 말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클린턴은 생각하기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 문제라고,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은 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정치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은 이 경제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경제 문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에 신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처음으로 정부 재정을 흑자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 재정이 늘 적자로 계속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클린턴 이전 30년 동안에 늘 적자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자 재정이 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클린턴의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클린턴은 여기에서 큰 인기를 얻고 또 정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클린턴이 둘째 번으로 한 것은 나프타 체결을 했습니다. 나프타라고 하는 것은 노스 아메리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북부 북미주에 있는 자유 무역 조약인데 이 북미주 간에는 서로 그 세금을 무역할 때 상품에 붙이는 세금을 내지 않기로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처음으로 여자 국무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국무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장관들 중에서 가장 어뜸되는 장관이고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는 국무장관입니다. 그런데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여자를 이 국무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법무장관, 아토니 지너럴, 법무장관도 여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르나라고 하는 여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1993년에는 이스라엘 수상 라빈과 팔레스틴 리버레이션 오가니제이션의 책임자인 아라파트가 상호간에 생존권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큰 발전입니다. 팔레스틴의 아라파트와 이스라엘 사이는 이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제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였는데 클린턴이 들어가서
그두 지도자를 설득을 해서 하나의 원리를 선언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지방에서 살 권리가 있고, 또 파레스틴 사람들도 그 지방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 이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도록 두 사람이 두 지도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이것을 합의하게 만들었는 것이 큰 업적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합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의 유고슬라비아 지방에서 코스보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니크 클렌싱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민족 간에서 이제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민족 관계에서 한 민족을 그 민족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에스닉 클린싱 그 종족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무조건 전부 살해를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전부 그 가서 강간을 해가지고 자기 종족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동부 유럽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클린턴이 들어가서 나토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빌 클린턴의 업적 중에 대단히 큰 업적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